영화 VIP로 뭉친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이종석 씨의 케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막내 이종석 씨를 향한 형들의 애정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VIP 언론시사회 현장에서 네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영화 VIP로 뭉친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이종석. K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VIP에서 국정원 요원 박재영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유도 형사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대범 역할을 맡은 박희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일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흔히 이 정도 남배우들이 모이면 브로맨스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VIP는 다릅니다. 로맨스보다 격한 액션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여기는 남자가 많이 나오지만 브로맨스가 없어요. 다 만날 때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참 현장이 재밌었다. 영화 속에선 만날 때마다 싸울지언정 현장에서만큼은 이보다 더 애틋한 관계도 없다는 VIP 배우들. 김명민 씨가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자처해서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 동갑이어서 첫 만남 때부터 굉장히 그 의기투합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특히 형님들의 막내 사랑은 여느 팬덤 못지않았습니다. 우리 이종석 씨인데요. 그 흔히들 말하는 살인 미소가 뭔지 이번에 연쇄 살인범을 맡음으로써 그 미소가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소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종석이는 진짜 예쁜 후배인 게 본인이 모르면 또 뭔가 궁금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런 아주 예쁜 후배예요. 현장에서 또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잘 챙기고 또 이제 촬영 들어가면 그 순간은 본인 역할에 몰입을 해서 진짜 상대 역으로 하여금 그런 시너지를 딱 끌어내주는 굉장히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후배였어요. 이런 칭찬은 기본이고요. 제 아무리 연기라도 때리고 싶지 않은 예쁜 막내인데요. 종석 씨 구둣발로 집밟는 장면은 공교롭게도 그 장면이 종석 씨하고 처음 만나서 찍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그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차라리 맞는 장면을 찍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고 뭐 이종석 씨 팬들은 사실 의식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종석 씨에게 더 많이 잘해주고요. 하지만 이종석은 VIP의 악역. 어쩌다 보니 새 형님들로부터 고루 맞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사실 조금 느껴져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선배님이 많이 저를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고 그런데 감독님이 좀 겁을 주셨었어요. 김명민 선배님은 또 틀릴 거다. 만나면. 그렇죠. 근데 제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김명민 선배님은 또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칠지는 않았고요.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박현 선배님한테는 그 머리끄댕이 잡히는 게 있었는데 조금 아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씨 팬 여러분께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님들의 이종석 아리만큼이나 장동건의 비주얼 부심 역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제작 보고회 당시 잘생김을 가리는 게 힘들었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장동건. 너무 잘생겨서 그런 잘생김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가려지기 쉬운 게 아니라 아 오늘 또 명언이 탄생하는군요.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야. 영화 속 육설 연기가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착한 이미지에 대한 자부심까지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육설 연기 평소에 욕을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착한 이미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 역할을 착한 역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도 사실 뭐 외모만큼 잘 가려지기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2탄. 네.
북에서 온 VIP가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내 남자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 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영화 VIP 8월 24일 개봉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VIP 화이팅!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이종석까지 영화계의 VIP가 만든 영화 VIP는 8월 24일 개봉합니다.